뭐 때문에 하냐면 이제 방송 생활을 좀 접으려고? 아직 일러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아니 그 전에 텀이 있었잖아요. 많이 안 했잖아요. 뭘? 띄엄띄엄 했잖아요. 방송 생활을. 그래서 이제 좀 달리려고? 해야겠다. 달려야겠다. 내가 또 이걸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오는데 앞에서 저보고 스텝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진짜로? 네? 아, 아니요. 아이고.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사 진행팀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주호입니다. 굉장히 재밌으신 개그우먼이신데 TV에서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일반인인 줄 알고 막았습니다. 안영규님, 모다랍에서 정말 죄송하고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송을 대체 얼마나 더 해야 내 얼굴 알릴 수 있을까? 요즘 좀 쉬었나? 뭐, 그치? 그 셀럽파이브 활동하느냐고 솔직히 개인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남친구 때문에? 남친구 때문이 아니라 자꾸 걸고 넘어질래요? 아니 왜 걸고 왜 아니, 자꾸, 사실을 아니 사실이잖아 자꾸 그게. 넘겨짚잖아요 지금 아니 넘겨짚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봐봐요 나는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19금 개그를 마음껏 펼치고 싶은데 그전에는 SNL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니 내가 이제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자제하고 싶지만 또 이미 습관화 돼가지고 몸만 하면 자꾸 이제 손이 가슴으로 가게 되고 이러니 와 진짜 안영미가 설 곳은 대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영미는 사실 그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개그맨이고 연기력도 뛰어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이거에 자, 이렇게 집착을 하냐? 자 보세요. 왜 굳이 이거에 자, 이렇게 집착을 하냐? 자 보세요. 일단은 독보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그런 역할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데 나나. 이게 없는 유일하게 없는 거예요. 19금 이게 없는 거예요. 너무 좀 없는 것 같아서 독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고민 한번 해보자. 아니 앞라는 좋은 곳이 있는데. 아니 나는 돈 욕심은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무력은 없어. 풍선 받지 말고. 무력은 없지만 그 방송을 하고 싶은 그거는 거기서 마음껏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아니 나는 대중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지. 이게 저도 판벌려라는 그 웹 예능을 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리 뭐 30만, 40만, 뭐 100만이 몰려. 봤다고 해도 뭘 아까 나 뭐 스텝이냐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방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방송을 많이 하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날아다니고 싶은데. 아니 근데 그런 지금 수위 높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뭐 지상파든 종편이든 케이블이든 사실 원래 이제 우리의 의도 이 물어보사를 처음에 했던 우리의 의도는 좀 지금 영미가 얘기하는 것 같은 아 맞지 좀 열린 방송을 추구하려 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뭐가 걸리는 게 많아 많아 초반에